눈밑지방 수술 시에 이제 겁을 많이 먹는 분들이 계시죠. 특히 이제 수면마취에 대한 질문이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면마취는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눈밑지방 수술은 단순히 지방의 양이나 위치뿐만 아니라 눈꺼풀의 근육에 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술 중에 눈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수면마취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의식이 없으니까 주무시는 거죠. 수술은 제 임의대라는 건데요. 근육의 톤이 풀려 있으면 이 지방의 이제 양이 실제 이제 다시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보일지 예측이 쉽지가 않습니다. 즉, 적절한 지방 제거는 가능한데 이것이 실제 의식이 있을 때 눈꺼풀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보이나는 또 다른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가능하면 국소마취로 진행하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진정제와 그리고 진통제를 사전에 투여하고 20분쯤 지나서 수술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통증이나 아니면 수술 자체에 대한 불안을 많이 줄여드리는 거죠. 누구나 무난히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폐쇄공포증이 있는 분들도 저희가 눈 보호 때문에 눈에 렌즈를 넣는데 한쪽씩 가리고 또 반대쪽 가리고 하기 때문에 공포증이 있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수면 마취보다는 국소 마취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소 마취 방법은 우선 안약, 점안액으로 이제 눈에 넣어서 마취를 이제 절반 정도 이루고요. 그 후에 주사 마취로 추가로 합니다. 원래 이제 주사 마취할 때 통증이 있죠. 그런데 사전에 점안액으로 마취를 한 다음에 주사 마취를 하기 때문에 주사 마취의 통증이 별로 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증 없이 마취를 유도해서 또 의식이 있는 채로 제가 이제 수술 중에 눈을 떠보세요, 감아보세요, 이제 이러한 요청을 계속 드리는데 충분히 이제 잘 하실 수 있는 상태로 수술이 진행되겠습니다.